우와, 아롱 씨, 오늘 완전 블링블링하다. 감사합니다. 저 퇴식이라 들떴구나. 그런 모습도 가와이. A long time ago, I was a dragon warrior. I raised my hand dragon blood chop chop. Wow. One day. 많이 드세요. 이것도 드세요. 이게 더 맛있게 익었어요. 이거 드세요. 이게 더 크다. 이거 먹어요. 이건 얼마 없는 부위예요. 이것도 얼마 없는 부위예요. 이게 지금 딱 좋아요. 아니야, 이게 더 딱 좋아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드세요. 아니야, 아니야. 이것부터 드세요. 아무거나 올리지 말아요. 아무거나 아니거든요. 지금 안 익은 것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익히면 되죠. 됐죠? 하나도 안 됐어요. 어쩌라고요. 이것들이 먹는 걸로 뭐 하는 거냐? 죄송해요. 이게... 거봐요. 적당히 했었어야죠, 보이. 혼날 줄 알았다니까. 뭘 딴 사람 얘기하듯 하고 있어! 저, 다들 주목! 다들 맛있게 먹고 있나?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다들 알지? 우선 주정현 주임 안신성 사원이 맡은 프로젝트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으니 둘에게 박수! 그래. 그거 축하할 겸 한동안 회식 못했으니까 오랜만에 다들 친목도 다져보자고. 부담 가질 거 하나 없어. 마셔. 나 같은 직장 상사도 없다. 나 때는 말이야, 강제로 회식하고 새벽까지 침탕 마시고 술 강요에 상사 비위 맞추기 급급했지. 게다가 상사가 말이 어찌나 많은지 아주 자기 혼자만 해서 분위기 다운되고 말이야. 그에 비하면 지금은 세상 좋아졌지. 다들 친구처럼 지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이 참, 이 시간에 도대체 누구? 분위기 좋은데 미안하구만. 전화 받고 올 테니 먹고들 있으라고. 여보세요? 정현씨, 실적 낸 거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건배제의 한번 하시죠. 네? 예스! 스탠드업! 우선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짧게 끝내고, 제가 소맥 시원하게 말아드리겠습니다. 좋다. 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네, 다녀오세요. 이거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만 노는 거 아닌가? 이제 한번 섞어서 놀아볼까? 자, 서로 자리 바꾸라고. 내 옆에 누가 올까나? 잘 보이고 싶은 신입? 아니면... Your head and my head very very shining! We are sunrise! 오케이. 아, 배부르다. 저는 많이 먹었어요. 선우 씨는요? 술 많이 드셨어요? 적당히 먹어서 가보려고요. 선우 씨, 그땐 죄송했어요. 뭐가요? 제가 마음을 표현하는 법이 서툴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폐를 끼친 것 같아요. 주임님께 사과하세요. 저한테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했어요. 그치만 안 받아주셔서. 선우 씨라도... Where are you going? Don't go! Don't leave me alone! Sit down. See you again. 영어로 말하려니 힘들어 죽겠네. 그래, 우리 귀여운 신입들 잘 먹고 놀고 있나?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부장님,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 술 한 잔 받아볼까? 제가 따라드릴게요. 싹싹하기도 하지. 자, 그럼 건배! 응? 최아름 신입은 왜 안 먹나? 아,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아니, 처음부터 잘 마시는 게 어딨어? 다 마시면서 배우는 거지. 그러는 거 예의 아니야. 어서 마시라고. 그치만... 어허, 어서 마시라니까. 저 정말 못 마시는데... 선우 씨... 네? 저... 흑기사 해주시면 안 돼요? 야! 에? 주임님? 주정현 주임? 어머, 자리가 바뀌었나 봐요. 제 술잔인 줄 알고 실승. 아니, 다른 사람 손에 든 잔이 왜 자네 잔인가? 어머, 그래요? 제가 좀 취했나 봐요. 거짓말하지 말게! 모든 술자리에서 죄후의 생존자이며 단 한 번도 취한 적 없는 자네가 그럴 리 없지 않은가? 하네카와 츠바사짱.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마누라가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자, 다들 이만 정리할까? 주임님, 절대 취했을 리가 없는데.
주임님, 제가 받아드릴게요. 주정연, 중요한 순간에 끼어들다니. 내가 뭐 때문에 아침부터 빡세게 꾸몄는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선우 씨가 흑기 사줬을 거고 그걸 계기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도착했네요. 고맙다. 그럼 저 주임님. 응? 아까 왜 최아롬 씨 술 대신 마셔주셨어요? 아, 그거? 뭐 그냥. 네? 그냥요? 그래. 최아롬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술 못 먹는 사람한테 술 강요하는 건 내 신념과 맞지 않는다. 역시 주임님. 그리고 너한테 흑기사 요청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그 너도 술 그렇게 잘 마시는 건 아니잖아. 동료의 간 건강은 내가 챙겨야지. 감사합니다. 그치만 주임님, 주임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지. 걱정 마라. 꿀잠 자고 개운하게 일어날 정도로 컨디션 최상이니까. 그럼 어서 들어가세요. 그래. 유선우. 네?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네? 이리 오너라! 왜 깜짝이야! 회식 끝났어? 응? 뭐야, 선우 씨도 왔네? 아, 이 시간에 죄송해요. 뭐, 보나마나 언니가 뭐 먹자고 끌고 왔겠죠? 잘 나오는군! 주사연! 라면 끓여와라! 아, 진짜 다짜고짜 뭔데! 야밤이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건 아니지!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명령하면 다야! 지금 당장 라면 끓여오면 라면 끓여줄 값으로 5만 원 준다! 참나, 내가 그렇게 뭐 돈으로 꼬신다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이거, 라면 몇 개 끓였냐? 이거? 두 개. 야, 뒤지고 싶냐? 응? 왜? 내가 두 명이 먹을 땐 라면 네 개 끓이라고 했지. 그냥 두 개 더 끓여달라고 하면 되지. 왜 꼭 그따위로 인성 문제 있는 사람처럼 말해. 내 맘이야. 과테말라 검은 지는 원숭이 같은 년.